회전시대 장점이 많네, 신피디님. 자, 이렇게 뒤보기 바닷가 딱 보고 마주보면 카페, 맞죠? 자, 그리고 앞보기 딱, 여기에 유아시트 딱 놓으면은 깍꿍 할 수도 있고, 맞죠? 애들이 없으면 달 딱 펴고, 의전용이 뭐 필요가 없네. 이 정도로면은 회전시트 기능 왔단데? 와우,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신피디님, 오래간만에 앞쪽에서 비추죠? 오늘은 겨울비가 잠시 내렸어요. 그래서 나름 맑은 공기 보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계속 오기 전에 빨리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천천히 도시죠. 전면 쪽, 전 측면 쪽, 그리고 서서히 측면 쪽으로 전체적인, 나 비추지 말고. 차 비춰. 나는 못생겼지만 차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 차량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등의 특징이 앞쪽이 이렇게 날렵하다는 거, 그리고 GFRP 재질의 안쪽에는 인슬라 단열재가 도포되어서 특히 검정차는 여름을 겪어봐야 돼요. 단열 효과 그리고 방음 효과가 확실한 재질이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 요즘 불황인데 나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속 나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는 실내 쪽에 있다는 사실. 실내 쪽 한번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비춰주시죠. 자, 이쪽에서 딱 비춰주시면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 요즘에 블루투스 더싱 마이크 계속 나가고 있네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보조석 쪽에도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찌됐든 장거리 운행 시에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지루하지 않고 끝장납니다. 그리고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고, 무쿠션만 장착을 했고, 그 뭔가가 하나 감이 가는데 오래간만에 비추는 것 같아요. 센터 쪽에 뭐죠, 심태희님? 냉온 커블더. 자, 여름에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냉온 커블더가 겨울에는 당연히 커피 따뜻한 딱 놓으면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온장 기능도 있지만, 여름에 아이스커피 서울에서 대전까지 쫙 내려올 때 녹지 않는다는 거 진짜요. 냉온 커블더도 사실은 여름철에 더 많이 선택을 되는 것 같지만, 아트원에서 뭐 B2B로 전국 카니발 그 튜닝 업체에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죠. 자, 냉온 커블더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렸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뭐냐, 톰 그레이. 그 위에는 오래 신네, 신발. 메이커 없는 건데. 자, 일렬 쪽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렬 쪽은 거의 동일하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거의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거. 그리고 블루투스 마이크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2열입니다. 2열부터가 갈리는데, 자, 본 차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은 계속 시청해 주시고, 오늘 퀴즈 낼 거예요. 세 분한테 목쿠션 드릴 거니까 뭐 또 쫙 땡겨갖고 뒤쪽으로 먼저 가서 퀴즈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춰주시죠. 자, 바닥 쪽에는 평탄함인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가 나름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고 있죠.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올라가야 돼요, 심피디님. 제가 올라가는데 항상 요트 바닥만 보면 신발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실. 정말이지 뭐 자주 설명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열 시트가 순정 시트 같지만 사실은 그 무언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로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 전후 좌우 이동이 한 레바로 되는 것. 뭐 특허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바로 나올 때가 됐는데, 플러스 회전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즉, 요즘에 회전 시트 대박. 아트원의 회전 시트는 뭐 특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순정 높이와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정 높이와 높이가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죠. 지저분한 레바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지도 않고 해서 회전 시트를 많이 하는데, 그럼 회전 시트를 왜 할까요? 당연히 뒤보기 때문에 하는데, 서로 마주 보면은 카페가 되는 거고요. 특히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있다 하면은 이 열에 아이스픽스가 있기 때문에 유아 시트를 이렇게
이쪽에 설치를 하고 엄마가 이렇게 뒤에서 아이와 마주보면서도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퓨전시트의 장점입니다. 자, 성인들은 안 돼요. 성인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머리끼리 부딪혀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행시에 어른이 탈 경우에는 앞보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유아시트 아주 어린 아이가 있을 때는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돌아주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에 뭐 럭셔리한 전동시트 뭐 중국에서 수입해서 막 넣는데 뭐 보기에는 호화스럽지만 사실 막상 앉아보면 공간 나오지 발도 못 핀대요. 예. 하지만 이렇게 회전시트만 딱 해놓으면은 양쪽에 팔걸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발만 딱 올리면은 바로 의전시트가 뭐 따로 없죠. 너무 편해요. 이 상태에서 또 등판이 또 각도가 또 이렇게 뒤로 뉘어집니다. 와 편안하게 이 상태 안전벨트 딱 메고 앞에 보면서 딱 보고 엄기사 갑시다. 뭐 전동 의전용 시트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요즘 같은 불황에 더군다나 고금리에 뭐 이렇게 화호와 럭셔리한 차들은 아마 수요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트넷은 늘 강조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다. 뭐 회전 시트 정도만 해도 카페 분위기 그리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뒤보기 그리고 의전용 시트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평상시에는 6명 또는 9명까지 탈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이지만 이렇게 4명, 5명 탈 때 1명은 이렇게 또는 4인 승차 시에는 2명은 이렇게 발 피고 갈 수 있다는 회전 시트의 장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트는 그렇고요. 자, 커튼 쪽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컬러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완벽 차단,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모두 늘 수가 있고 개방 시에는 완벽한 개방을 보여드립니다. 즉 주름식 커튼과는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자, 상부 쪽도 비춰주셔야죠. 늘 똑같은 설명이지만 매일매일 빛이 틀립니다. 빛의 영혼 고프로가 얼마만큼 잘 비춰줄지는 모르겠지만 자, 딱 보기에는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센터미 사이드색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화려함보다는 사실 화려함은 일시적이죠. 뭐 주행시에는 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은은한 감지통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보이는 곳에 4개의 페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히터 바람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AS 잡소리 즉 아트원은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잡소리 거의 없고 AS 있었나요? 선정 쪽에? 없었죠 심편이님? 예,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 AS가 없어야 된다. 더 중요한 거 있죠. 하이루프를 선택하는 이유. 높은 개방감도 있지만 늘 설명드리지만 대형 29인치 화면이 딱 있습니다. 현재 노래방 기능, 현재 미운사랑 진미령 18번지인데 뭐 안동역에서 사실은 유튜브에 노래방 검색하면은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운사랑 남자 키까지 검색해도 나오죠. 그러면은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조수석에도 물론이고 뒷좌석 모든 승차자들이 마이크 딱 잡고 한 곡씩 할 수 있는 즉 블루투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로 나와요. 물론 무시동 상태에서는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약 2시간, 3시간 동안은 차 안에서 드라마 등을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즘 뭐 우울한 시대에 노래 한 곡 쳐놓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기본에 충실하고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가 튜닝에 추가가 됐죠. 자, 1열, 2열 그리고 3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후속 쪽에서 부연 설명하고 오늘 퀴즈 낼 거예요, 심표님. 자,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설명드립니다. 브레이크 등 한번 밟아. 브레이크 등 한번 밟아 드릴게요, 내가. 근데 햇빛이 쓰고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 우리 심표디가 시키면 다 해야 돼. 한번 밟고 놓고, 한번 밟고 놓고. 뭐 됐죠, 이 정도로면은.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은 바로 보조 제동등 디자인 사진에 첨부합니다.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마크 번호판은 월요일날 장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후속 속에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역시 기본에 충실, 불황에 잘 나가는 차는 카니발 9인승이다 라고 설명드렸고 상부 쪽에 비춰주시죠. 상부 쪽 역시 하대 블랙에
원단은 베이지,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자주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와우, 호두나무 원목 옷걸이도 딱 장착이 되어 있고 3열에 간섭이 없어요. 제가 앉아보니까 키가 커도 전혀 간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상부쪽 비춰주시죠. 현재 제목이 뭐야? 바램 노사연 아닌데? 제목은 모르겠지만 안동역에서 뭐 온 국민이 뭐 18번지 한 번씩은 불러보는데 차 안에서 노래방 가지 않고 차 안에서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2열에 회전 시트가 되어 있는 양쪽 다 맞죠? 네. 그리고 3열에 독립 시트에 앉아서 2열 쪽에 발을 쫙 펴고 갈 수 있고 바닥은 말 그대로 요트 바닥, 실제 요트 사용되는 바닥재이기 때문에 한 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4열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네. 네. 그리고 기아에서 지급하는 순정 매트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봄에 뭐 풀 나기 전에 이렇게 농사 지을 때 깔면 돼요. 그리고 터리개 등이 있고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2223 싱킹 시트를 유지하고 2열 회전 그리고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신차 패키지 냉온 커블도 총 튜닝비 포함해서 차가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6,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 참조하시고요. 이렇듯 나트원에서는 초호화 럭셔리 뭐 8천, 9천만 하는 카니발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황제 차박 4인승, 6인승도 취급을 합니다만은 전기장치까지 해도 뭐 겨우 8천만 원 되나 풀로 해도 맞추신 분이님. 예, 이렇듯 요즘 같은 불황에는 사실은 기본 그리고 가성비 위주로 차를 구입하고 차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에 아트원이 도와드리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우리 심피디님 짜증내지 말고 요즘에 차 한 대 한 대가 소중합니다. 자, 아트원으로 계약 주시는 분들 좋은 결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퀴즈 하나 내야 되는데. 아, 맞다. 자, 네. 오늘 차량은 9인승 차량입니다. 9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요즘 같은 불황에 9인승을 선택을 하는 이유, 9인승의 혜택 세 가지 적어주시면 선착순 세 분한테 목쿠션 날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래에 나가는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바로 세 분, 선착순 세 분한테 목쿠션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한번 당첨되신 분들은 잠시 쉬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이 정도는 정말 가성비 있을 것 같아요. 심피디님 고생했어요.